간밤 FOMC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달러와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까지 확대되면서 이런 트리플 악재가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두 시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분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1% 넘는 큰 폭으로 하락세로 시작했는데요. 지수는 장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추가로 후퇴했습니다. 2310선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2320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1%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현황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개인 홀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까지 2,97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뚜렷하게 큰 폭으로 매도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685억 정도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도 553억 정도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경기에 민감한 건설 섹터가 가장 크게 반응했습니다. 네, 현재는 증권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95% 정도 큰 폭으로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건설 섹터가 2.6%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건설 섹터 하방 압력 만들고 있고요. 이어서 서비스 섹터도 2.36% 정도 내림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신저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식에 2.4% 가까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섹터, 오늘 항공주들 큰 폭으로 내리면서 1.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의료정밀 섹터도 1.3% 가까이 하락장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한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장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기가스 업종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확대로 오늘 국내에서는 전기가스 업종 수혜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 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 1.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향이 뚜렷한 탓에 오늘까지, 현재까지 1.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 0.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 회복 섹터도 FNF 상승하면서 0.17% 정도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R 같은 일부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하락세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강보합이고요. 삼성 SDR도 1% 가까운 상승 탄력 보이면서 62만 6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LG 화학이 낙폭을 조금씩 줄이기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0.5%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62만 2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5% 가까이 하락했고요. 5만 4,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8만 6천원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연속해서 하방 압력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현재는 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3,500원 지나고 있고요. 기아도 역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7만 8,8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주들 대표적인 IT 종목이죠.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하락세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현재까지 2.6%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 하락한 20만 7천 원 터치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4% 넘게 하락하면서 6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경기 방어주인 식품주들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FOMC에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 여파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식품주들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려산업이 25%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800원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신송홀딩스도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9,66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조동화원 역시 10% 넘게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41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 인상 전망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수익성 기대감 받으면서 SPC36과 샘표식품,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단까지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94% 정도 하락했고요. 7포인트 내려서 7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중 흐름 보겠습니다. 1%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740선도 내주면서 736포인트에서 저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조금씩 줄여갔고요. 현재 낙폭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40선 중후반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현재 7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관과 외국인 쪽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56억 정도 매도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현재 90억 정도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730억 정도 매수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도 2차전지 키워드 가진 종목들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는 뚜렷하게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강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6% 상승했고요.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불 켰습니다. 3.53% 넘게 상승해서 현재 13만 7,800원 지내고 있고요. LNF도 1.77% 정도 상승해서 21만 8,8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 중심으로 내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9%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6만 5,400원을 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70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는 그나마 다소 제한적인 낙폭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사 이뮤노빅의 신약 허가 기대감 받으면서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2,0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진이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3% 넘게 하락하면서 5만 600원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낙폭 만들고 있습니다. 4.3%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3,8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연가스와 석유 키워드 가진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예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더욱더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국내 천연가스주와 또 석유주의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GSE와 중앙에너비스 이런 가스 관련주들 상승불 켜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유주 테마로 흥국석유와 한국석유도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전에 비해서 전부 다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낙폭을 조금씩은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인수 논의에 탄력 좋은 종목들인데요. 넥스트 칩과 가온칩스 현재까지 10% 넘게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ARM 인수를 위한 회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 ARM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만나서 M&A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넥스트칩이 ARM과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 협업을 했다는 소식 부각되면서 현재까지 15% 이상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온칩스도 삼성전자와 ARM의 파트너사라는 부분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26,15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